기성용 부상 후 첫 팀 훈련 소화 16강전 복귀 사실상 확정. 기성용 뉴캐슬 이 허벅지 근육 부상 이후 처음으로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아시안컵 16강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다. 기성용은 지난 7일 열린 2019 아시안컵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C조 한 차전에서 후반 10분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뒤 교체됐다. 정밀 검진 결과는 미세 근육 손상으로 드러났고 한 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성용은 키르기스스탄과의 조별리그 두 차전 이후부터 그라운드 훈련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13일 훈련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러닝을 했고, 14일 훈련에서는 축구화를 착용한 채 재활 훈련을 소화했다. 기성용은 키르기스스탄전 직후 믹스트존에서 두 연승을 했으니 조급해하지 않겠다. 16강전에 맞춰 몸을 만들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성용은 부상 이후 처음으로 이날 훈련에서 동료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18일 열린 벤투부의 훈련에서는 중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한 11명의 태극전사는 회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나머지 11명의 선수들은 필드에서 빌드업 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기성용은 팀 훈련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등 부상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상 이후 처음으로 롱킥을 시도하는 등 몸 상태가 정상되도록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부상에서 벗어난 기성용은 22일 열리는 바레인과의 16강전에서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훈련에서는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이재성만 숙소에서 재활 훈련을 소화했다. KFA 선수 선발과 기용에 대한 입장 발표 벤투 감독에게 전권 보장 지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이승우의 아시안컵 경기 출전 여부로 인해 불거진 대표팀 선수 기용과 선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축구협회는 18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에서 2019 아시안컵을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에게 관련 입장을 공지했다. 협회는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직후 첫 미팅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선수 소집 명단 및 선발 명단에 대한 전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면서 이는 협회의 정책과 감독 선임위원회의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와 함께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선수 선발과 기용에 관해서는 감독과 테크니컬 팀이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벤투 감독은 테크니컬 팀이라 부르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파트별 전문 분야, 선수별 분석, 훈련 프로그램, 상대팀 분석, 체력 관리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 운영에 대한 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라면서 이렇게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3명과 11명의 기용은 전적으로 감독과 테크니컬 팀이 결정을 한다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A매치를 치를 때마다 테크니컬 팀과 감독 선임위원장이 경기를 복귀하면서 소통을 통해 선수 선발과 기용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는 점도 알렸다. 협회는 경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테크니컬 팀과 감독 선임위원장이 함께 경기 리뷰를 통해 전술의 평가 및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 평가,
선발 2위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발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때는 가감이 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솔직하게 감독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감독과 테크니컬 팀의 답변을 토대로 감독 선임 위원장은 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전하면서 벤투 감독과의 오늘 면담에서도 본인 또한 이러한 발전적인 소통이 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하는 축구협회가 전달한 선수 기용과 선발에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된 직후 첫 미팅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선수 소집 명단 및 선발 명단에 대한 정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협회의 정책과 감독 선임위원회의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와 함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투 감독은 테크니컬 팀이라 부르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파트별 전문 분야, 선수별 분석, 훈련 프로그램, 상대팀 분석, 체력 관리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 운영에 대한 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3명과 11명의 기용은 전적으로 감독과 테크니컬 팀이 결정을 합니다. 경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테크니컬 팀과 감독 선임위원장이 함께 경기 리뷰를 통해 전술의 평가 및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 평가, 선발 이유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발전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감이 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솔직하게 감독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감독과 테크니컬 팀의 답변을 토대로 감독 선임위원장은 팀의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벤투 감독과의 오늘 면담에서도 본인 또한 이러한 발전적인 소통이 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한축구협회는 감독과 테크니컬 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선수 선발 및 기용은 감독의 고유권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축구 이외의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경기, 대회에만 집중해야 하는 팀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가도 우승을 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다른 요소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선수단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수, 홍철과 주전 경쟁보단 우승 위해 함께 갈 것. 벤투호의 왼쪽 측면 수비수 김진수, 전북, 가 주전 경쟁은 잠시 접어두고 홍철과 대회 우승을 위해 의기투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진수는 18일 한국 시간 UAE 두바이의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앞서 나와 홍, 철이 형은 경쟁보다 대회를 함께하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다. 우승 위해 누가 출전을 하든 경기 전, 하프타임, 경기 끝나고 따로 만나 조언을 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누가 뛰든 경기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자신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진수는 조별리그 1, 3차전에 풀타임 소화했고 홍철은 2차전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16강 이후에는 누가 왼쪽 측면을 책임질지 알 수 없다.
김진수는 조별리그 3차전 중국전에서는 이전과 달리 공격적인 면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그는 조별리그 1 물결표 쌓인 두 차전에서는 감독님이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위치를 올리라고 주문하셨다. 중국전선은 위치를 너무 올리지 말고 중간 정도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매 경기 분석을 통해 감독님께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16강부터 남은 경기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